11일 금요일 생생정보통 플러스 시작합니다. 네. 어렸을 때 별명 다들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단순하게 뭐 얼굴 생김새나 이름 비슷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쵸. 저는 뭐 오정현이라서 오징어로 많이 불렸고 그 뽀빠이의 여자친구 올리브 닮았다고 그렇게 불렀는데 좀 비슷한가요? 네, 두 분은 어떠세요? 저는 이제 외모 가지고 네. 얼굴이 좀 길고 말상이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이문세 씨 닮았다고 노래를 시켜도 항상 그런 거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요즘엔 근데 요즘은 네. 좀 네. 저의 이제 진가를 알아주셨는지 제가 봐도 좀 닮긴 한 것 같은데 누구? 도매니저라고 머리 크기가 비슷한가 봐요. 도매니저라고. 착각 속에 파트렸네. 큰일 났다. 네, 이 도매니저 네. 이름만, 성만 갖고 다 다르네요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, 네.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은요, 스타와의 일출이 거의 100%에 가까운 분들입니다. 그래서 스타와 닮아서 인생 더 즐겁게 사시는 분들,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너는 양복이고 계기 잡으러 댕기냐? 구수한 말투로 멋진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김수미. 생생정보통 플러스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죠. 세상 옷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쁘네요. 시중에서 4, 5만 원 가량 하는 이 사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안녕하세요. 어머 안녕하세요. 바로 저 유병권이랍니다. 아, 이분 정말 재밌어요.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매번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깜짝 놀랐죠? 저도 건실한 청년이에요. 김수미 씨와 꼭 닮은 목소리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. 처음에 시트콤 보다가 처음에 육두문자 때문에 따라하게 됐고요. 그 이후에 다른 말투까지 비슷하게 따라하게 됐죠. 안녕하세요, 김수미 선생님. 사랑해요. 진심으로 사랑해요. I love you. 다음 스타 닮은 꼴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요. 이쪽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. 조금 전에 일로 가는 것 같았어요. 가보세요. 이문세 조금 전에 지나가던데. 옆에 여친역이 있는데요. 이문세 씨. 조칠세라 재빨리 쫓아가는 제작진. 저기요 잠시만요. 비슷해요. 안녕하세요. 아 이분 정말 똑같아요. 혹시 이문세 씨 아세요? 저는 이문세는 아니고요. 이문세 닮은 꼴 김정은입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문세 판박이에. 어머 정말 닮았네요. 닮았어. 이렇게 닮다 보니 재밌는 상황들도 벌어진답니다. 진짜 닮았어. 이문세 씨예요? 정말? 진짜? 보면 신기해요. 아 연예인 처음 봐. 소녀 팬의 사인 요청까지. 진짜. 아니 이성균 진짜 닮았어. 뛰어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네요. 집이 여기에요. 네. 아 집이 쪽이에요.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근데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아 그 닮은 친구구나. 이러면서 오히려 그 닮았다는 게 재밌잖아요. 웃음을 줄 수 있고 즐겁습니다. 네. 이문세 씨를 닮은 외모와 목소리는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네요. 깎아드릴 테니까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. 네. 아~ 노래요? 소리창 부르지만 저 타다 벗는 놀마 불게 타는데 정말 최고네요. 멋진 노래 선물에 인심까지 듬뿍 담아 덤도 얹어줍니다. 좋아요. 그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 뭐 하나라도 구입을 하거나 살 때 또 이렇게 또 저렴하게도 주고 좋은 거 골라주고 그래요. 네. 좋죠. 저로서는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. 네.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훈 씨는 이문세 닮은 꼴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도 부쩍 늘어났대요. 진짜 이문세 씨도 다녀갔대요. 아 그래요? 언제부터 이문세 씨를 닮았나요?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세 형님 팬이었어요.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수학여행 가거나 이러면 항상 뭐 다른 거 안 부르죠. 이문세 씨 노래 즐겨 부르고 했는데 이게 또 어느 날에 저를 갖다 이렇게 또 제2의 리틀 이문세로다가 만들어줄지 몰랐습니다. 저도 자신을 보려고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도 선보입니다. 정훈 씨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. 손님들 반응도 폭발적입니다. 손님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. 엄청 똑같고요. 아 그리고 너무 멋있으세요. 이문세 씨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. 아 그래요? 형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네,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미워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